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닥터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심지어는 아프리카 나라에도 번영하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세상에 딱 두 나라만 번영하는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중국 가서 낮에 협상을 하고 저녁에 만찬하면서 술 한잔 하고 나면 차이니스 파트너들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근데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지금 명동의 중앙우체국 옆자리에 상당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도 큰 차이나타운이 있었죠. 1960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약 2,400개 중국집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95%가 화교가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면은 그 중국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짜장면 먹이면서 이제 서브하고 그랬습니다. 화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화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정리한 책은 이정희 박사가 지은 화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도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교의 역사는 그 구한말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군역상에, 쉽게 말하면 청상이 같이 따라 들어왔답니다. 그래갖고 이 한족이 생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서민 필수품인 석유, 성냥, 조담, 포목 같은 상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화교 인구를 보면 1883년에 한 166명이죠. 아까 말한 청나라 군대 따라온 청상들이 166명에서 일제시대인 1920년에는 23,000명,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7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화교들은 바로 우리 그 황해 건너편에 있는 산동성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화교하면 중국 입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화공들이 많았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 그 산동성보다 한 3배 비쌌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광산노동, 건설공들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시잖아요. 성이 이렇게 벽돌로 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산성이나 이렇게 성 가보면 돌로 쌓거든요.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완전 성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벽돌 쌓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이렇게 벽돌 건물을 질 때 중국인 화공, 쉽게 말하면 벽돌공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그 신식 건물을 많이 지었다 하고, 뭐 또 화교 양복점, 화교 이발소를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 중국 상인들이죠. 이 화상들은 상하이나 홍콩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그 이 조선의 자회사를 믿는 거죠. 그 당시 최대의 화상이 동순태라고 있었답니다. 동순태는 상하이 동태월에는 거대한 자본, 우리말은 요새로 말하는 다국적 기업이 이 조선에 투자해갖고 자회사를 맹긴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이 많았대요. 농부들이 일제시대에. 저도 이정희 박사 책을 보고 하는데 그 일제시대 조선이 그 채소를 자급자족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산동성이 세계 3대 그 채소 생산지 한 군데입니다. 그 아주 채소 종자가 많은데 그 산동성에서 이제 고추나 마늘 채소를 갖다가 이 농사를 지었다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제시대에 지금 대방동에 사셨거든요. 그때는 아주 한적한 그 외곽의 마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집 그 반 맞은편에 중국인 농부 가족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 채소 농사 지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 팔고 그랬다 합니다. 근데 1976년에 32,000명을 정점으로 화교 인구가 거의 감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 뭐 대만이나 중국 본국, 심지어는 동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근무할 때 저희 사무실 옆에 잘 되는 화교 분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단골로 가서 먹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그러더래요. 저도 단골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화교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 되는데 왜 캐나다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학교 아주머니 열받은 그 표정이 생각나는데, 제가 공무원인 거 알거죠. 저 이름이.
대대손손 한국 땅에 살았는데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1968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토지법을 매기라고 외국인이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 못하게 하고 특히 화교, 그 중국집 영업용 점포를 50평으로 제한해버렸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인덱스에 들어가면 싫어하거든요. 이 물가 오르는 걸 정부가 약간 직관적으로 통제하는데 항상 우리나라 정부가 짜장면 짬뽕값을 갖다가 그 소비자 물가에 연계시켜주니까 요새 보면 삼성 짬뽕 짜장면 탁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피해가려고 예, 중국 화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고 또 세금 차별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뉴욕이나 이렇게 뭐 캐나다 밴쿠버 가다 보면 영어로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이렇게 창문에 짜장면 짬뽕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쓴 데가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다가 간 화교들인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오셨냐 그러니까 별로 반색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내심으로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쫓겨갔다고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나라가 화교를 이렇게 떠나가게 했을까에 대해서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개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개방하는 그 정책을 쓰는 거죠. 아, 동남아가 그랬습니다. 동남아가 화교가 이렇게 몰려와서 사는 걸 그냥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 화교들이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동남아 나라의 경제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필리핀은 화교 인구가 1.3%밖에 안 돼요. 근데 필리핀 경제 60%를 장악하고 아로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다 이 화교입니다. 이 사람들. 인도네시아는 4% 화교 인구가 인도네시아 경제 80%를 장악했습니다. 80%.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그 화란 네덜란드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동남아에 가서 비즈니스 협상이나 동남아 사람 얘기할 때 화교 이야기 하면 큰일 납니다. 타부입니다. 동남아 정보 관리나 이런 사람 얘기할 때 비즈니스맨 할 때 화교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동남아 나라의 바텀 라인은 마음속에는 화교에 대한 엔타이 감정이 다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화란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를 통치할 때 인도네시아였던 화교들이 그 화란 상인하고 그 현지인 사이 중간 역할을 했대요. 화란이 착취한데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반감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10대 부호 중에 9명이 화교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국 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썼습니다. 이 다국 지역 기업이나 외국인은 노 생큐 안 불러두고 돈을 외채로 꺼다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 현대, LG, 삼성, 국내 기업을 키워가지고, 이, 기업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은, 라이센싱으로 기술을 사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묘하게 외국에서 기술을 사왔냐면, 저자가 현대폰입니다. 우리 최초의 국산 자동차 모델인데, 1986년에 미국에 첫 수출해갖고, 첫대 한 해에 17만 대를 팔았어요. 이거는 그 미국 자동차 역사에서 히트작인데, 저 자동차가 엔진은 미쓰비시 거를 라이센싱해서 썼고 부품은 미국의 포드사를 썼고 디자인이나 프레임 이쪽은 이탈리아 회사 거를 라이센싱 썼습니다. 참 그 현대 이 폰을 맹긴 그때 기술진이 굉장히 생각 많이 한 거죠. 어느 한 나라에 100% 라이센싱해서면 그 나라와 관계가 틀어지면 기술 이전이 길이 막히니까 여러 나라로 다변화시켜갖고 이 기술을 라이센싱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과연 화교를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을 떠나게 잘한가 못한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과연 화교 자본이 동남아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화교들이 비제조업 부분에 투자했어요. 비즈니스를 거기서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에 했고 두 번째는 국가 기관 산업에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한 나라가 산업을 빼려면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는 그 자본의 행위죠. 쉽게 말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 뽑아내려면 5년, 10년 기다려야 돼요. 화교들이 그런 걸 안 했어요. 왜냐면 정정이 불안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빨리 돈 벌어갖고 그냥 유사시에 그냥 빨리 이렇게 피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서비스, 금융, 부동산 이런 데 많이 그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문이라는 데서 나오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나 그런 나라에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 정치 권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탁을 해갖고 이 정경유착이죠. 우리말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요인도 있었답니다. 물론 동남아에서 태국의 어떤 화교그룹처럼 제조 활동을 하는 그 그룹도 있지만 그 규모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그러니까 우리 자국 기업 중심으로 산업화 전략을 했기 때문에 꼭 화교뿐만이 아니고, 차이니스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아메리칸, 재패니스,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반 외국 기업, 반 외국인 정서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가 강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화교를 뭐 자해이든지 타이든지 떠나간 거는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현 시점, 2020년 시점에서 보면. 하지만, 1960년대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때 우리나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뭐, 정부 재정이라는 게 미국의 원조에 의하고, 지금 우리가 삼성, LG 이렇게 자랑스러운 삼성, LG 설탕 맹길고, 치약 맹길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제일 큰 회사가 대한중서로 텅스턴하고 명태수주에서 먹고 사는데, 그때 우리가 동남아처럼 화교 자본을 오픈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뭐 홍콩이라는 데는 거대한 자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교들이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제한을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당연히 뭐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고 유통을 장악하죠. 유통 장악하면 수입 막 하고 수입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장악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동남아에서 화교 자본이 금융을 산업을 장악했듯이 그때 60년대 만약에 화교 자본이 금융이죠. 산업을 장악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지금 같은 한강의 기적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화교분들한테는 차이니스 피부들한테는 약간 죄송한 이야기지만 1960년대 그 당시로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는 그 인천이나 뭐 일산의 화교들도 막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우리나라하고 화교하고 좋은 관계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